그럼 여기 왜 온 거야? 아, 예. 이이가 휴대폰 놓고 갔다고 해서 그거 가지러요. 근데 지원이가 누구예요? 엿들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통화하시면서 지원이 하시길래. 아니, 혹시 옛날 첫사랑이나 애인 같은 거 뭐 그런 거예요, 아버님? 옛날 애인은 무슨... 왜? 안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. 그 아버지 혹시 그래서 집 놔두고 여기까지 나와서 통화하신 거예요? 아, 시끄러! 아, 휴대폰 찾았으면 어서 들 가봐. 아주 난 저 사무실에 좀 들렸다 갈 테니까. 아버님, 당황하신 게 정말이신가? 지원이, 실은 내 이름 하고 싶었던 이름인데. 아, 예쁘잖아. 왠지 지적이고. 이름만 지적이면 뭐해.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. 아, 뭐야? 내 머리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. 김지원. 김지원이었어? 어느 날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는 그 대단하신 이름이 김지원이었어? 우리 막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던 그 이름이 김지원이었어. 누가 뭐래도 기운창고는 기부남 씨 당신의 친아들이 맞다고요. 안 그런가요? 맞습니다. 운찬이 내 친아들, 내 친아들입니다. 공호야.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그래, 말해봐라. 이렇게 술로 괴로움을 달래지 마시고 기운찬 씨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세요. 공호야, 왜 아빠 말을 믿지 못한 거니? 왜 그러는지 아빠가 더 잘 아시잖아요. 저 정말 더는 아빠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제발 절 위해서라도... 공호야, 너야말로 이 아빠를 위해서 이번만은 믿어줄 수 없겠니? 너 이러지 않아도 아빠 요즘 여러 가지로 충분히 힘들어. 그러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시라고요. 기운찬 씨네도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. 그만둬!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. 저 무슨 일 있어도 기운찬 씨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. 공아야! 아빠가 안 하시면 저라도 기운찬 씨 집에 용서를 빌 거예요.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아빠를 믿어다오. 아빠! 아빠, 저도 믿고 싶어요. 어머니가 하셨어요. 어머니 마음 다치는 거 정말 싫은데. 어머니가 엄마 때문에 더는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미안해요. 내가 좀 늦게 받았죠. 할머니 깨실까봐 마당에 나와봤느라고요. 잘했어요. 안 그래도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한데 곤이 드신 잠까지 깨우면 안 되죠.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집엔 잘 들어간 거죠? 아이고. 아니, 이게 누구야? 낯이 많이 익은 것 같은데. 누구더라?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? 힘이 하나도 없이. 내가요? 아니, 괜찮은데? 기은찬 씨야말로 목소리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? 그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?